레나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뷰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와 한국 메이크업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요. 일단은 러시아 여자들이 대부분 건강미 넘쳐 보이는 섹시한 이미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에 그을린 것처럼 파운데이션을 어두운 걸로 써요. 반대로 한국 여자들은 한듯 안 한듯 청순한 이미지를 좋아해서 밝은 색 파운데이션을 쓰죠. 눈썹 부분입니다. 러시아 여자는 피부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섹시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눈썹을 짙고 길게 그립니다. 한국 여자들은 반대로 눈썹을 그릴 때도 그린 듯 안 그린 듯 자연스럽게 얇게 그리고 일자로 그립니다. 러시아 여자라면 아이라인은 당연히 진하게 그려줘야겠죠? 그리고 길고 짙게 그리는 게 특징이죠.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여자들이 투드라진 광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할 때도 광대를 부각시켜줍니다. 한국에서 블러셔는 애플존에 발라줍니다. 그러면 더 귀엽고 순수해 보이죠. 그리고 러시아 여자들은 피부가 반짝거리는 거 싫어해서 무조건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러시아에서 입술은 한국처럼 그라데이션 안 하고 전체 다 발라요. 자, 이러면 두 나라의 화장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러시아 화장법이 더 어울리나요? 아니면 한국 화장법이 더 어울리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빠잉!